네, 안녕하세요. 다생다트보의 람보르입니다. 또 옥탑방, 우리 유튜버 옥탑방 거북이, 이게 또 첫 해칭이죠. 네. 네. 첫 해칭인데, 아, 또 축하도 할 겸, 또 이런 또 육지 거북 탄생이 진짜 부하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번식이라는 게. 자. 진짜 오랫동안 육지 거북을 키웠는데, 올해 첫 해칭을 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 첫 해칭을 정말 지금 사이트스 1등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별거북을 해서 저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 저도 첫 해칭을 이제 별거북을 했는데 또 우리 옥탑방 거북이도 첫 해칭을 별거북으로 또 이렇게 아, 참.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아들 깨고 정확히 나온 날이 10월 2일인가요? 오늘이 10월 7일이죠? 5일 정도 됐네요. 5일 정도 됐는데 난항도 거의 다 흡수됐습니다. 네, 흡수가 됐고 지금 굉장히 이제 건강하기도 하고. 어우, 너무 차가워. 힘도 되게 좋죠? 어우, 조금해. 지금 너무 건강한 상태라서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사육장으로 옮겨줄 예정이에요. 어우, 너무 귀엽다. 네, 바로 위에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아직 황토가 덜 굳어가지고 아마 내일쯤 이제 사육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치커리도 먹더라고요. 근데 또 아, 별거북이에 이어 아 일주일 만에 야 일주일 만에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네. 자,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 별거북. 네, 지금 태어난 지 한 5시간 됐나? 동해를만 아이가 또 이렇게 태어나줘서 이야 또 태어난 지 또 5시간 정도 된 진짜 완전 해체링이에요. 진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난항이 이제 지금 조금 남긴 했는데 조금 전에는 난항이 좀 컸거든요. 근데 지금 스며들어서 별로 없는데 지금 계속 이제 스며들고 복합도 조금 펴진 것 같고. 아니 아까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네. 많이 들어갔어. 그쵸. 진짜 많이 들어갔다. 되게 많이 들어갔지. 와 지금 이게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살짝 작은 정도의 사이즈인데 거의 100원짜리? 야 동해르만이 탱크라는 게 지금도 되게 활발하고 막 이게 버러우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되게 활발하게 잘 나왔어요. 어우 되게 건강하다. 그치. 지금 여기 5일 된 애랑 지금 막 갓 태어난 5시간 된 애랑 비교를 하자면은 차이가 조금 있지. 확실히 5일 먼저 태어난 형이잖아. 형 형인지 언니인지 누난지 역시 차이가 있다. 그래도 활동성도 아주 좋고 진짜 건강해서 좋네요. 일단 뭐 건강하기만 하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니까. 그리고 일단은 다 이제 활발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얼굴 좀 잡을 수 있나? 자 얼굴을 보면 부리가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니 여기로 와야겠다. 오케이 부리 끝이 살짝 지금 없는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얘가 보통은 동해르만이 한 3달 정도 걸린다. 보통 정상적인 개체가 한 3개월 정도 이제 부화 기간이 있는데 얘는 지금 두 달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 안 돼서 태어나서 아마 부화 과정 중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생성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미숙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코점이 좀 한 머리 돼가지고 와 이거 숨을 어떻게 쉴지도 모르겠어. 너무 작아서 지금 콧구멍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복가 든다 보면은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죠. 아 엑스큐시 있어서
요거는 크게 건강상 지장을 안 주는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요거죠 앞에. 그렇죠. 그렇지. 숨 쉬는 게 제일 큰 문제긴 한 문제죠. 근데 지금 워낙 활발하고 건강해서 아마 뭐 잘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다. 뭐 이렇게 부하 가정 중에 안타깝게 이제 떠나는 애들도 있고 사실 잘 태어나더라도 또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일이 많은데. 그치 뭐 장애를 갖고 있든 어쨌든 태어났던 것 자체가 되게 축복받을 일이니까. 자 이제 앞으로 이 친구의 성장 과정 과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제 우리 옥탑방 거북이 채널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 일단 어쨌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 지금 두 번 연속으로 그냥 맞아.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 한 마리밖에 안 해봤어. 그래서 두 마리 한 그 기분은 아직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뭐? 또 얘네 말고도 앞으로 나올 애들이 한 8마리 정도 이제 생각하고. 맞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아까 저도 같이 이제 검라를 했었어요. 이게 지금 알이 지금 10개인데 6개 정도, 6개, 7개 정도는 유정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구 알인지를 지금 누구 알인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제대로 알인지 마지나 이제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제 생각엔 왠지 드워프 마지나타이지 않을까 싶어서. 섞이는 않을까? 설마? 아 근데 같은 곳에 나왔잖아. 같은 곳에 나왔기 때문에 섞이는 않았어. 이제 암컷이 수컷이 이제 올라타가지고 웨이팅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희박하지 않을까? 그건 좀. 그거 나오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되고 있어요. 나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동해르마 아닌가? 앞에 별거북 말인데. 아 별이구나. 별거북 뭐 일단 기념으로 놔두긴 하는데 너무 깽이 아까워. 나머지 앞개는 유정란이길 바라면서. 네. 또 드워프 마지나타가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 번식 사례가 없어요. 태어나면 드워프 마지나타 되는 거죠. 또 이제 국내 최초 이제 첫 드워프 마지나타 이제 KR12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아우 너무 귀엽다. 정말 잘 건강하게만 왔습니다. 어떻게 뭐 외형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제가 잽싸게 지금 집에 있다 잽싸게 지금 튀어왔는데 바로 왔어요. 자, 너무 좋잖아요. 물론 새 생명의 탄생도 그렇고. 또 우리 또 우리 옥탑방 거북이가 또 첫 해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뭐 너무 좋아서 지금 은퇴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농담이고 은퇴를 한다고? 앞으로 이제 건강한 아이들 지금 얘네들은 좀 키우는 아이들이고 앞으로 나온 애들은 분양도 하니까 만약에 정말 KR12 국내에서 번식된 개체를 입양 원하시는 분은 제가 또 제 채널로 이제 아이들 태어난 거 많이 볼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영상으로 또 이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마지막으로 우리 아 요 아이의 이름은 대체 뭐라 지을 거야? 안 지었어요. 아우 이쁘다. 아 그러니까 둘 다 지어야겠네 이름을. 네 조만간 어떻게 이름을 지을지 기대를 하도록 할게요. 진짜 빠이.